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빈자리, 뉴진스가 채웠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르세라핌인가요? 그 신인 걸그룹도 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인 그룹이 두 개가 데뷔를 하면서 그동안에 BTS, 뭐, ENHYPEN,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이러고, 세븐틴인가요? 이렇게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에 플러스 두 개의 걸그룹이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개의 상품이 하나 나온 거겠죠. 물론 이 BTS에서 나오는 그 상품의 매력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BTS의 그룹 활동이라는 부분이 중단이 되고 나서 이 BTS가 이렇게 개별 활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BTS의 그룹 활동을 중단을 했다라고 해서 매출이 뭐 100억에서 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100억이 조금 줄어든 거겠죠. 줄어들면서 60억이라든지 70억으로 세팅이 됐는데, 이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이라고 하이브에서 걸그룹 두 개가 있는데, 이 걸그룹 두 개가 올해 하반기에 데뷔를 했죠. 근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BTS의 그룹 활동 중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런 금액을 이두 개의 걸그룹이 채워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매출이 이만큼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만큼 떨어졌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룹들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데뷔를 할 거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겁먹은 것 같은데, 물론 BTS가 하이브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 그 범위도 굉장히 크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쫄았던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온 것 같죠. 예,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이만큼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어보니까 요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네?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이런 상황이 최근에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뭐 해제한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 이런 종목들이 나빠지지는 않았죠. 더 좋아졌죠. 더군다나 중국 시장도 우리나라 뭐 드라마들을 OTT에서 상영을 할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엔터 쪽으로 연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이브가 중국 쪽에 뭐 비중이 굉장히 크거나 중국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혀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는 받아들이되,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하이브가 뭐 중국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은 긍정적이죠? 예, 차트가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 11선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 언제죠? 8월 달에 형성됐던 요 고점 라인 구간을 1차적인 매도 라인으로 잡기는 했는데, 지금 꾸준하게 두달 동안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냥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대놓고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구간에서 정리를 한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11선을 타고선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선은 완벽하게 이탈을 하는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 추세를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뭐 5일선은 잠깐 이탈을 했다가 11선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 라인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저점 라인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대, 상승의 추세대가 형성이 되었고, 이 추세대의 아래점은 11선 정도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대의 하방이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 어디까지? 무너질 때까지. 또는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해보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체험,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돋보기 모양 검색 아이콘이에요. 이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서부경제TV를 입력을 하시면은 여기 채널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플러스 모양 있죠? 이것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깔끔하죠? 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은요, 저희가 오늘의 뭐 주도주, 뉴스, 재료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섹터까지 같이 안내를 해드릴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정보를 받아서 이게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재료이구나, 이게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섹터다 라는 것을 알고서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부랴부랴 검색해갖고 왜 올라가는지 따라가는 그런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 차이점을 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주식을 막 포기하려고 하는, 나는 왜 안되지? 막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다 갖다 버리시고 저 허브경제TV 찾아오세요.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하면은 이 정도 수익은 저희가 보너스로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랑 함께 일주일 동안 해보고, 와,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이 나는구나 라는 부분도 저희가 경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랑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매매해보시고 요런 거 다 챙겨가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2022년 마지막 주네요. 예, 그리고 오늘도 끝났기 때문에 한 3일 정도가 남았죠. 예, 남은 3일 동안 또 파이팅 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이 시장에서 나는 소외되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희 찾아오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